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강검진 날입니다. 모두들 건강검진 잘 하고 계신가요? 검사를 모두 마치고 저는 죽을 먹었고요. 남편은 우동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어느 날은 친척집에 가서 등뼈 넣은 맛있는 엄마표 대비스탕을 먹고 엄마에게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엄마가 배추 겉절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키우신 배추로 겉절이를 심심하게 만들어서 요즘 샐러드처럼 너무 잘 먹고 있답니다. 삼계탕용 닭한 마리를 에어프라이어에 통째로 넣어서 200도 30분 정도 앞뒤로 잘 구워주면 기름이 쏙 빠진 담백한 전기구이 통닭이 돼요. 닭에는 아무 간도 하지 않아서 엄마표 겉절이랑 같이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점심은 오징어와 집에 있는 야채를 모두 넣어서 매콤한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남편 없이 혼자 먹는 점심은 아주 간단하게 틸라피아 하나 구워서 엄마표 무 생채랑 먹었습니다. 물 240ml에 사과, 당근 넣어서 믹서기로 곱게 갈아요. 믹서기에 갈아서 만든 사과 당근 주스는 간식으로도 먹고, 또 두부 두쪽 구워서 사과 당근 주스랑 같이 아침으로도 잘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효롬 1세대를 사용했었는데 찌꺼기라고 버려지는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먹고 있답니다. 또 어느 날 점심은 양파 호박 볶아서 엄마표 무생채 넣고 고추장 비빔밥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냄비에 뒤포리, 훈연 멸치, 청양고추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감자 옹심이입니다.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주면서 육수를 만들어 줄게요.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자르고요. 감자 옹심이에 들어갈 채소도 준비해 줍니다. 저는 호박, 양파, 감자, 당근을 잘라서 준비했어요. 이제 감자는 믹서기 통에 넣어서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강판에 감자 갈아주는 게 조금 힘들고 귀찮아서 저는 그냥 믹서기에 갈아요. 곱게 갈아줄 필요가 없어서 20초 정도만 갈아주고 왔어요. 믹서기로 갈아준 감자는 배보자기에 넣고 꼭 짜주세요. 수분을 잘 제거해줘야 끓였을 때 옹심이가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해져요. 짜고 난 감자 국물은 감자 정분이 가라앉도록 옆에 두고 감자 건더기를 꺼내요.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감자 두개더 갈아왔습니다. 소금 약간 넣어 가늘해줍니다. 잘 버무려서 뭉쳐주세요. 이제 감자 전분만 사용할 수 있게 물을 버려주고 올게요. 감자 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치대면서 반죽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쫄깃한 식감의 감자 옹심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서 동글게 빚어주세요. 멸치, 청양고추 등의 육수 건더기는 이제 건져낼게요. 감자, 양파, 떡국떡을 멸치 육수에 넣고 끓여줍니다. 간은 어간장으로 할게요. 저는 어간장 한 스푼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은 듬뿍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자와 떡국떡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만들어둔 감자 옹심이를 넣고 당근, 호박도 넣어서 끓여요. 대파를 넣으면 좋은데 대파가 떨어져서 저는 넣지 못했어요. 대파가 있으시면 꼭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2개 풀어서 마무리하면 감자 옹심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겉절이 반찬 한 가지랑 먹을 거라서 마지막에 계란을 넣어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는데요. 다른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신다면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는 것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계란 대신 바지락을 넣어서 감자 옹심이를 만드셔도 좋아요. 항상 음식을 드실 때는 간단하게 먹더라도 꼭 탄단지를 생각하셔서 드셨으면 해요. 다른 영양소들은 쉽게 잘 먹게 되는데 우리는 붉은 고기의 섭취를 조금 제한해서 먹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없는 식단을 먹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좋은 콩, 두부, 계란, 생선 등으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